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성형외과 이다원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께서 많이 질문해 주시는 코뼈골절 수술 후 주의사항과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코뼈골절 수술 방법으로는 비개방 정복술, 그리고 코를 여는 개방 정복술, 코뼈골절 수술을 하면서 비성형을 같이 하는 수술, 그리고 코뼈골절 수술의 경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추후에 코뼈골절만 다시 교정을 하는 교정적 비성형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비개방 정복술 같은 경우는 부러진 코뼈가 이렇게 부러져 있으면 코를 열지 않고 젓가락 두께의 막대기를 코 안에 넣어가지고 부러진 코뼈를 이렇게 맞추는 식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치기 전처럼 수술 코뼈를 완전히 다 맞추는 게 아니고 대강의 윤곽을 잡아주는 식으로 코뼈골절 수술을 맞춘다고 보면 되고, 수술 시간이 짧고 비교적 수술 방법이 간단한 반면에 수술 경과가 예측이 되지 않고, 그리고 추후에 코뼈골절 방향으로 뼈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조금 더 큰 것이 단점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방적 정복술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코성형을 하는 거나 아니면 코 안쪽으로든 일부러 절개를 넣어가지고 코뼈를 노출을 시키고 부러진 코뼈를 직접 의사가 보면서 맞추는 방향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비개방 정복술에 비해서 코뼈를 좀 더 잘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부러진 코뼈를 고정할 수 있는 판 같은 거를 댈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좀 더 단단하고 강력하게 코뼈골절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점을 말씀드리면, 코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출혈과 부기가 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극히 드물게 코뼈골절 수술을 하면서 비중격이 닫혀 있다든지 아니면은 환자가 원하는 그런 방향이 있어서 비중격을 교정을 하면서 다시 비중격에 있는 연골을 이용해서 코 일부, 특히 비첨부라고 하죠, 코뼈 부분을 성형하는 방법이 있는데, 모든 환자한테 모든 코뼈골절에서 전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시행을 해볼 수 있는 게 있겠습니다. 장점으로는 당연히 코뼈골절 수술을 하면서 코 모양까지 같이 개선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단점으로는 수술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환자의 불편감이 증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단독으로 비성형술을 하는 것보다는 코뼈골절을 하면서 비성형술을 했을 때 결과 예측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단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정적 비성형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비개방 정복술이랑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비개방 정복술을 해서 코뼈가 이제 잘 붙지 않고 약간 틀어진 방향으로 유압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이걸 이대로 두면은 코가 휘어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비개방 정복술을 한 뒤에 최소 3달 정도 경과가 된 다음에 부러진 코뼈 라인대로 다시 절골을 해가지고 뼈를 다시 부러뜨린 다음에 제 모양으로 다시 잡아서 수술을 마치는 교정적 비성형술,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코뼈골절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고 골든타임은 저희가 2주라고 봅니다. 다치고 나서 2주 안에는 수술을 해주는 게 맞고요. 하지만 대부분 환자들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있다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치고 나면 부기가 몇 시간 안에 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해도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기가 가라앉는 한 4-5일 정도 지난 다음부터 수술 시기를 고려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인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수술을 하는 게 맞고, 소아 같은 경우는 뼈가 좀 더 연약하기 때문에 수술을 좀 더 빨리 해주는 게 경우가 좋다고 되어 있어서 수상 후 한 5일 정도, 5일에서 7-8일 정도 안에 수술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넣는 지혈거즈는 1차적으로 뼈의 지지 목적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수술을 하면서 비점막에 출혈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를 지혈해 주려고 코 안에 거즈를 약간 크게 넣는 건데요. 코 모양 사이즈보다 들어가는 거즈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불편감이 상당할 수 있고 또 답답함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거즈는 넣고 나서 수술이 이틀 정도 됐을 때 2일 후에 제거를 하게 됩니다. 비개방 정복술의 경우는 코뼈골절 수술이 한 10분, 길어도 한 15분 정도 소요되는, 시간도 비교적 짧고 수술 술기도 비교적 간단한 수술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코뼈를 맞추기 위해서 한 곳에 힘을 많이 가해서 부러진 뼈를 조작하기 때문에 골절 부위에 상당한 힘이 가해져가지고 수술 후에 통증이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많이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하고 나서 지혈을 위해서 지혈거즈를 코 안에 넣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 통증이 심한 것도 있겠지만 코가 꽉 막힌 느낌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통증이 더 심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코뼈 골절 같은 경우는 팔다리 골절 수술과 다르게 부러진 뼈를 완전히 제자리에 맞추지 못하고 비개방 정복술 같은 경우에 제자리의 형태만 대충 맞춰놓는 식으로 수술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코 같은 경우는 부위의 특성상 피부가 얇고 피부만 드러나면 바로 밑에 뼈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비개방 종복술을 많이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코, 등 같은 경우에는 고정할 수 있는 쇠판 같은 경우를 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지되는 구조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뼈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무리한 운동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조깅, 달리기 같은 거 삼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코뼈가 부러진 부위에 물체가 닿지 않도록 대표적인 게 안경코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요즘은 또 마스크들을 많이 착용하시기 때문에 마스크 끝에 있는 쇠 부위가 코에 닿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코뼈를 다시 부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경을 쓰시지 말고 그다음에 마스크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 이렇게 콧볼에 얹어 쓰신다던가 가급적 쓰시지 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코뼈 골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개방 정복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다치기 전처럼 뼈의 모양을 100% 맞추는 것은 상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코뼈 골절 같은 경우에 뼈를 어느 정도 대칭적인 윤곽에 맞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잡는 정도로 수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코뼈 골절 같은 경우는 대칭적으로 코 모양을 잡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수술 후에 코뼈가 대칭적으로 맞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뼈 같은 경우는 골절된 방향으로 조금 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코가 좀 휘어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코가 휘어 보이는 경우는 수술을 바로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우선 이 휘어진 방향대로 뼈가 다 유합이 된 경우에 수술 후 3달 정도 지난 다음부터 환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재수술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뼈에 무리만 주지 않는다면 수술 직후부터 샤워나 세수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증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바로 하는 걸 권유드리지는 않고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난 다음부터 샤워나 세수는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코뼈 보호대를 착용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샤워나 세수를 하신 다음에 바로 코뼈 보호대를 바로 착용해 주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코뼈 보호대를 장기간 착용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모든 환자분들의 건강을 위해 순천향이 함께하겠습니다.